일단 성인 대표팀에 뽑혀서 정말 기분이 좋고,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한일전에 뛸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, 만약에 경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또 팀에 도움이 될수 있게, 그리고 경기에 꼭 이길 수 있게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기보다는 일단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 제가 저한테 또한 장점을 그냥 하다 보면은 잘 좋은 시너지로 돼서 잘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. 윙의 사이드에서 뛰었을 때는 조금 더 1대1을 할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이드에서 뛰는 게더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운데 섀도우에서 뛰었을 때는 아무래도 활동량으로 좀 많이 뛰어다닐 수 있고, 그리고 아무래도 압박을 많이 할수 있는 부분에서,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사이드나 중앙 미드필드나. 아무래도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도 다 책임감이 있고, 그리고 여기 대표팀에 들어왔을 때도 당연히 누구나 어떤 선수든 어디 뛰고 있든 다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. 당연히 그 어렸을 때부터 강인이랑 뛰었을 때 좋은 장면들도 많았고 좋은 호흡들도 있어서 만약에 같이 경기에 뛰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